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월요일장에서 눈에 띄었던 두 가지 업종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초전도체 업종과 로봇 업종 준비했는데요. 먼저 초전도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초전도체 테마주가 다시 뛰어 올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고온 초전도체 후보 물질인 새로운 물질상인 네마틱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최고의 학술지인 네이처 온라인에 지난 14일 게재됐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측정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LMS와 EMNI의 주가가 오늘 장중에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LK99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초전도체 테마주는 진위 여부를 놓고 주가가 급등락을 보이는 만큼 주가에는 구름이 다소 끼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로봇 업종의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세 완화가 이르면 이번 주에 결정된다는 소식으로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로봇주도 일제히 맑은 하늘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 2세대를 지난 SNS에 공개했는데요. 12일에 전해졌고 AI와 로봇의 결합 소식이 더욱더 빨라질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국내 기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은 로봇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초소형 부품을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대장주인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은 14%대 급등 마감했고, 부품주인 SPG까지 일제히 맑은 하늘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서 뜨거웠던 두 가지 업종의 날씨까지 살펴봤습니다. 유창희 대표님과 이지은 대표님 역시 종목이 1위와 3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먼저 리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저희와 함께해 주신 두 분입니다.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두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유창희 대표님 종목 안볼 수가 없습니다. 야, 이거 뭐 1위잖아요. SFA, SFA 반도체가 30%가 넘는 수익률로 지금 한 2주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때요? 전고점까지는 아니죠. 고점을 찍고 약간은 좀 소강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좀 지난주 금요일에 조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좀 밀렸어요. 그래서 약간 추세가 조금 불안하긴 한데, 이게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데 이렇게 밀렸다가 또 바로 또 치고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한 6,300원을 빨리 회복한다라면 다시 한번 뭐 7,000원대까지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HLB가 좀 강하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한데. HLB가 지금 2등으로 달리고 있네, 네. HLB가. 그래도 뭐 제가 나온 날, 올해 마지막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올해 어쨌든 마지막이네요. 1등 하고 있는 거 기분은 좋네요. 어쨌든, 네, 이렇게 자기 합리화로 지금까지 1등만 하면 된다라는. 네, 본인 출연분까지만 하면 된다. 그래서 약간 아슬아슬해. 왜냐면 1위가 31%고 2위가 30%니까 거의 차이가 없다고. 큰 차이는 아니죠. 과언이 아닌데, 또 HLB는 또 상승세란 말이죠. 한번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관련주, 뭐, 온 디바이스 관련해가지고, AI 관련해가지고 엄청난 또 상승장이 또 열리고 있으니까 이 시장도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고 섹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순위권 안에 있는 3위입니다. SPG 이지은 대표님의 종목이에요. 9%가 넘는 수익률, 10%에 거의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수익률 계속 좀 앞으로도 이어질까요? 네,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오늘까지 출연인데 좀 아쉽기는 해요. 네, 근데 저는 추가적인 탄력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너무나 잘 치고 나가고 있고 지금 뭐 CES도 있고 그리고 테슬라의 이제 옵티머스 2세대가 공개가 됐는데 좀 몰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유연하고 또 앞으로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라든지 그런 로봇들이 발전할수록 감속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사람들이 감속기 기업하면 우리나라에서 SPG를 또 대표적으로 기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수급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관과 지금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연기금이 또. 네, 그래서 충분히 보유하시면은 또전 고점, 단기적인 고점이었던 38,000원 또 돌파를 하면, 네, 한10% 이상, 뭐20% 이상의 수익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전에 벌써 이제 2년 됐네요. 테슬라 AI 데이 첫 번째 있었던 날, 이 로봇 관련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걸어 나왔단 말이죠. 아, 걸어 나온 거? 네. 제가
그걸 보면서 테슬라 주식을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의 시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네. 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뭐 이거를 뭐 많이 했었어요. 네. 뭐 2만 달러에서 뭐 4만 달러로 해가지고 뭐 개인 비서로서 로봇을 쓰겠다는데 저거를 어떻게 날라차기 한번 하면 맞고 넘어져서 못 일어날 것 같아요. 넘어지면 다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테슬라가 로봇을 만든지 1년밖에 안 된 거예요. 아, 그 작은. 아, 기술력이 짧을 텐데. 그 기간이 얼마 안 됐었는데 오. 그게 1년 더 지나서 이제 2년 됐잖아요. 네. 2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적을 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정말 근데, 유연하게 움직이네요. 그 중심은 어떻게 보면 이준 대표님 그런 점 아니겠어요? 그 감속기를 좀 잘 다뤘기 때문에 부드럽게 움직였다. 이렇게도 맞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도 SPG에 네.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은 이제 곧 추후에 잠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직은 추후에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예, 이재영 씨 네. 핵심을 찌르는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마지막으로 예, 확인 사살을 한다 했던 그런 것들이었어요. 아, 그게 네, 기대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 못하죠. 예, 난리 났죠. 그러면 예. 들어간 날까지 기대해봐야죠. 어쨌든 모르죠. 네. 예, 그렇죠. 들어갈 수도 있는 소식이 네.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기술력이 좋으니까 예, 로봇은 네.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네. 계속 이 종목도 역시 지켜봐야 되고 미래를 선도할 종목이다. 아, 회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요. 네. 오늘 종목 알아봐야죠. 아, 중요하죠. 이번 주를 과연 어떻게 뜨겁게 달굴지 이번 주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기상캐스터 수희 씨, 오늘 종목 뭡니까? 네, 월요일 팀의 12월 스타킹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은 ISC 준비해 주셨고요. 오늘 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 큐렉소 준비해 주셨습니다. 5.61% 상승 마감했습니다. 먼저 이지은 대표님의 ISC부터 살펴보겠습니다. HBM부터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CXL까지 차세대 메모리 격투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HBM 시장에서 그동안 덜 주목받았던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CXL의 기술 선점에 나서고 있는데요. AI용 테스트 소켓 공급사인 ISC는 반도체 소켓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 업체입니다. 또한 2014년에 출시되거나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온 디바이스 AI 스마트폰 3사 모두 공급 할 것으로 기대를 대고 있는 상황인데요. ISC의 주가 전망은 어떨지 이재은 대표님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ISC는 저희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네, 가져와서 1등 했잖아요. 스타킹 했잖아요. 높은 수익률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로 1등을 차지했던 네.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도 또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도 좀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준 대표님 이 종목 가져나오신 이유는 아무래도 이 반도체 관련해서 뭔가 좀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네, 반도체 한 종목은 좀 편입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렇군요. 또 후공정 장비 중에 좀 봐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네.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이제 세계 최초로 실리콘 러버 소켓 상용화를 했고 또 양산까지 성공한 기업이고요. 지금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높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고 세계 시장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기존에 이제 핀 소켓 같은 경우에는 좀 상처도 날 수도 있고 그 손상을 줄 수도 있고 미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이 좀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 실리콘 러버 소켓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잘 팔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온디바이스 AI, 뭐 HBM, 지금 AI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CES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계속 2경이 넘을 거다. 시장 2경? 네, 와, 시장 규모를 경이. 계속 높여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마지막에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공정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매력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글로벌 기업들, 우리가 내놓으라는 유수의 기업들을 다 고객사로 품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SK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삼성전자랑은 좀 배척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단점 아닌 단점으로 좀 부각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저는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기술력적으로 ISC가 꽉 잡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조금은 멀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에서도 쉽게 놀 수는 없다. 이미 좀 깊게 관여가 많이 장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AI 반도체는 한국 AI 반도체 계속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SK하이닉스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SK하이닉스랑 이해관계가 점점 깊어지면서 저는 SK하이닉스발 이런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 앞으로 더욱더 확장성이 무궁무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지금 뭐 퀄컴, 인텔
정말 세계적인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삼성전자가 언팩 행사를 또 해요. 1월 17일에. 그래서 갤럭시 24에 또 탑재가 된다. 옴디바이스 AR. 네. 벌써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거 정말 놀라워지지 않을까요? 번역이나 이런 것 쪽에서는. 저는 진짜 네. 진짜 이제 일상생활에 AI가 그 왜 아이언맨 비서? 네, 그렇죠. 아직 거기까지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수 있을 자비스. 것 같은데, 자비스. 네,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진짜 놀라운 AI가 생활 속에 접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저는 이 ISC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HBN 관련 수혜주를 찾으신다면 지금 좀 약간 주가는 박스권에 있어요. 그래서 살짝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실적도 점진적으로 더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박스권에 있을 때 관심 있게 봐야지 나중에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을 때 수익을 좀 크게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좀 봐야 되는 적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ISC는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예, 뭐 이미 다 설명드리셨고 네. 너무나 좋은 회사였고 그동안도 좋은 수익률 계속해서 보여줬던 회사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도 네. 휴대전화 안 바꾼 지 꽤 됐거든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거잖아요. 예, 이거. 아우, 골드품이네. 이거.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 고대 유무 같은데요. 예, 저 쓸데없는 거 마시고. 아니, 근데 이게, 온비다스, 온비디. 이야, 나 때문에 말렸구나. 온디바이스 AI가 네. 탑재가 된다면 저는 내년에 무조건 바꿀 생각이거든요. 저도요. 그럼요. 네, 왜냐면 이게 동시통역이 가능하고 제 AI 비서로서 역할을 해준다라면 저는 기꺼이 제 돈을 쓸 용기가 있습니다. 돈에 대한 값어치가 충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AI 쪽이 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저도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오늘 AI로만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제가 오늘 구독했는데 네, AI 황현이라고 오픈을 했거든요. 너무나 좋았던 게 네. 아, 그날 아침 오늘 아침에 있었던 모든 그 얘기들을 기사들을 바로바로 바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트소프사와 협정을 맺어서 협업을 해서 같이 오픈도 했고 그러니까 네. 이 AI의 파이들이 엄청나게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설명을 드리려고 좀 네. 말씀드린 건데 저변 확대가 확실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휴대전화로까지 들어온다. 야, 그럼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식간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널브러져 있으면 그냥 훅훅 지나가거든요. 이럴 네. 때. 이럴 때 우리가 그 기술을 만들 수 없지만 그 회사의 주주는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틈들을 노려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때 공부 더 해놔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공부해야 되는 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네. 째려보고 있어야죠. 맞습니다. 유청희 대표님은 지금 이 종목 ISC 들으셨는데 표정이 약간 무슨 소리 SFA 반도체가 있는데 왜 그쪽으로 갑자기 그런 표정이었어요? 온디바이스 AI 하면 SFA 반도체지 약간 이런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그래서 에이 뭐야 라고 생각하시면 X 들으면 되고요. 그래도 뭐 이것도 많이 잘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갈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해 주시죠. 하나, 둘, 셋. 엑스! 엑스맨이 돌아왔어요.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엑스맨 돌아왔습니다. 제가 원하는 네. 그 모습입니다. 예, 역시 SFA 반도체가 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ISC 좋게 보고 있어요. 반도체 관련된 거는 지금 뭐 나쁜 기업은 별로 없다고 보고 네네. 있습니다. 다만 딱 단점이 딱 하나 있는 게 뭘까요? SK 향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맞아요. 그러니까 올해 반도체는 지난 10월까지는 SK 향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어요. SK 쪽에 부품을 공급한다 혹은 SK와 뭐 관계가 그쵸. 있다고 하면은 주가가 그냥 엄청 올라왔거든요. 왜냐면 엔비디아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HB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온디바이스 AI로 가면서 약간 삼성향 기업들이 맞아요. 주목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이제 완제품을 만든 건 삼성이고 그렇죠. 또 이쪽에 관련돼서 좀 특화되어 있는 제품들은 아직은 삼성이 조금 SK 하이닉스가 조금 강점이 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트렌드가 HBM이라든지 서버용 DDR5가 아니라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좀 변화가 된다면 삼성향 반도체 기업을 봐야 된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쪽이다. 많이 오른 기업들이 보면은 삼성 쪽으로 좀 예. 매출이 좀 있는 기업들이에요. 맞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서 네네. 뭐 주가 수렴도 잘 되고 있고 한데 저는 좀 어쨌든 주식은 미인주잖아요. 그 미인 선발되기 때문에 네. 남들이 좋아할 만한 주식을 그렇죠. 조금 아쉽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타당성이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저도 그 지점들을 아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물론 이지은 대표님 좀 표정이 안 좋아요. 예. 여쭤보죠 뭐. 자,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 반도체 쪽에 더 몰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그 말씀하실 것 같아서 앞전에 제가 깔아뒀는데. 아, 깔아놓으셨구나. 네, 일단은 살짝 던졌어요. 네, 내년에 출시되는 지금 AI 스마트폰용 그 AP양, 중앙 네. 처리 장치양 양산용 테스트 소켓을 12월부터 납품을 해요. 그게 곧 삼성전자겠죠. 그런데 네, 점유율이 60% 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 R&D 테스트 소켓을 또 납품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 삼성전자 관련해서 아직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아, 무방할 삼성도 것 연결이 같습니다. 있다? 네,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네. 아직은 괜찮다. 2-3년 후는 조금 미비하다. 어쨌든 네. 번역기를 좀 돌리면 괜찮아요. 네. 다리 하나 건져놓고 있어요. 아까 이런 아, 그렇죠? 살짝 담궈놓고 있습니다. 네. 삼성 쪽도 이런 느낌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봐도 좋은 종목이니까요. 그렇죠. 예, 한번 목표가와 손절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목표가랑 손절가를 제가 좀 제시해드리면 네. 지금 일봉상으로 봐도 네. 굉장히 좀 박스권이라서 약간 답답해하시는 분들 계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좀 그렇게 막 타이트하게 잡아드리진 않을게요. 일단 네. 78,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78,000원요? 네, 고점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같은 경우 일단 1차적으로는 102,000원 정도 보시면은 네, 그냥 무난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데요?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들었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 받도록 네.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전 준비됐습니다. 이재혁 씨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매수! 아하! 네. SF의 반도체가 있습니다. SF의 반도체가 있습니다. 야, 저... 신에게는 SF의 반도체가 있습니다. 아, 예, 아, 본인이 그렇습니다. 그 아직 저에게는 SF의. 예. 그리고 ISC는 뭐 기존에도 뭐 스타긴 한 그 섹터잖아요. 네. 그 종목이기 때문에 좀 믿고 있습니다. 예. 아, 믿고 그리고, 계시다. 예, 믿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때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찾을 것이다. 네, 네. 이재용 씨의 포트폴리오에서 네. 뭐 한 주 동안의 네, 수익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알아보죠.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 씨, 다음 종목 뭡니까? 네,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큐렉소 살펴보겠습니다. 인공관절과 척추 재활 수술 로봇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큐렉소입니다. 의료 로봇 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글로벌 기업들과 장기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고 자체 개발한 인공관절 수술 로봇인 또 큐비스 조인트를 도입하고 있는 병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까지 남아있는 큐렉소인데요. 큐렉소 이렇게 의료 로봇의 상승 를 타고 주가도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유창희 대표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렉소. 자, 네. 큐렉소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로봇주, 의료 로봇주인 거죠? 네. 서로 반대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는 저는... 이진 대표님이 로봇 관련주 가져오셨고 네. 유창희 대표님이 이제 반도체 가져오셨는데 네. 오늘 이지은 대표님이 반도체 가져오시고 유창희 대표님이 로봇 관련주를 맞수네요. 맞수. 예. 로봇주들 계속 관심있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대장주 두산 로보틱스가 조금은 매물에서 상단에서 행보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못 잡았는데 오늘 조금 타이밍이 나오지 않나 싶어서 먼저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약간 그 수술용 로봇 네. 의료용 로봇을 가지고 나왔는데 큐렉스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관절 수술 로봇 큐비스 조인트 관련해서 한 100번째 병원이 도입이 될 정도로 상당히 우리가 그 의료용 수술용 로봇 시장에서는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회사의 제품들이 관절 수술 관련해서 큐비스 조인트가 있고요. 척추 수술 관련해서 큐비스 스파인이 있고요. 또 재활 치료 로봇에서 모닝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품군이 다양하게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한쪽만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에서 나온 것처럼 AI가 이제 로봇에 적용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 수술 의료용 로봇 시장이 엄청나게 의미 있는 성장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저도 뭐 드라마에서 본 거지만 큰 수술하거나 할 때 의사분들이 이렇게 서로 오늘 어떻게 할지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그 기존의 수술 로봇에다가 AI가 접목이 되면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움을 네.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그러니까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AI가 그쵸. 다 계산을 해서 최적의 방법을 그쵸. 찾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미리 도출해놓고 수술을 하는 것과 그냥 없이 하는 거는 저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의료용 로봇 시장이 더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해외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 사용 승인이 나고 있고 그와 관련 수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그 무릎 관절 수술 시장 1위라고 합니다. 근데 FDA의 지금 올해 원래 한 4분기에 승인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게 조금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승인이 된다라면
제일 큰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호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FDA가.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어떤 성장 모멘텀은 아직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네, FDA 좀 걸리지 않아요, 그래도? 근데 원래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터 준비됐던 거죠? 그쵸,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 분기에 원래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된 거니까 이게 반영이 그러면 좀 된 건가요? 조금 이제 약간 실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름에 반영이 됐다가 지금 지연되니까 조금 하락을 했는데 그렇군요. 어쨌든 저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또 기대감 나온다라면 네. 충분히 주가는 긍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크게 움직이겠네요. 발표가 나오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재무 구조도 나쁘지 않습니다. 부채 비율이 한 20%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고요. 네. 뭐 적정한 유보율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약간 로봇주들하면은 좀 고평가되어 있지 않냐라는 부담감이 좀 있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또 기대감들이 성장주의 어떤 관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미 주가가 한번 9월달, 10월달 크게 하락을 했어요. 하락하고 네. 나서 대부분 로봇주들이 비슷합니다. SPG도 비슷한 모습의 모양에 있는 상황에서 오늘 좀 의미 있는 모습이 앞으로 좀 연출된다라면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이지은 대표님, 지금 이지은 대표님이 카톡 창에, 아니, 네. 카톡이라나, 유튜브 창에. 채팅창에. 카톡인 줄 알았어요. 네. CK 별빠님께서 온 디바이스 통역비서, 주식비서는 이지은님하고 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아. 주식 자르는 예쁜 누나, 뭐, 이것도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팬클럽 분들이 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약간 네. 밀리는 듯한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자,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큐렉소 갈 것 같습니까? 자, 하나, 둘, 셋. 오, 나오네요. 그 역시 지난주에 또 로봇 관련주를 들고 나오셨기 때문에 네. 로봇에 대한 이해가 더 많으실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뭐 고령화 시대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무릎은 특히 또 안 좋으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제 지인이 이제 로봇을 통한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수술의 예후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정확도가 굉장히 있다 보니까 이러한 로봇에 대한 수요, 수술용 로봇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100번째 도입에 성공했다는 건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난 거라는 그렇겠죠. 뭐 부분이니까 네. 그거는 말이 설명은 네. 왜 혀를 차세요? 말이 안 되시잖아요. 아니, 너무 좋아서 좋게 생각하는 질문인데 이제 가지고 오셔서 네. 네, 좀 애증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가져왔어야 되는데 얘기를 한 거 제가 가져왔구나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뭐 메릴헬스케어 이제 뒤에 되게 든든한 네. 이 영업진이 있어요. 해외 시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인도도 뭐 진출했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또 그 2025년에 일본 네. 시장 진출하는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추이는 앞으로 좋은 모습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표가 그리고 네. 손절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뭐 종목들이 뭐 분위기만 타면 네. 뭐 강하게 상승이 나와서 일단 1차 목표가 22,000원 열어놓고 있고요. 네. 16,8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패스! 매수! 예. 아, 제가 지난주에 SPG를 선택을 하려고 하다가 아, 1, 2, 3이 다 해버리려고 네, 지금 이재훈 씨가 너무 아, 나 로봇이 너무 좋다. 네. 그럼 제가 좀 양보를 해드렸는데 네. 이번 주마저 놓칠 순 없죠. 오. 로봇을 제가 포트에 담아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 열정이 좀 가득합니다. 그렇습니다. 로봇 관련주도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아, 앞으로 좀 미래를 선도해야 될 만한 뭐 종목도 좀 가져나오셔서 오늘 굉장히 좀 뿌듯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네.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가져오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네. 이재용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는 잠시 후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